one love, y'all, cause we're together. United, baby, under one roof, come on. In a house of sounds. It's one love, y'all, forever and ever. We are free, we are love, we're real.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듣고 말하기를 하겠습니다. 자, 듣기 전에 듣기에서 아마 새로운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내용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 단어들을 조금 확인을 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다음과 관계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가 있네요. 네모 박스 안을 좀 볼까요? 방을 구하다, 계약서, 계약금, 이사, 단어들과 관계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네요. 방을 구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었죠? 방을 구하다. 그렇죠. 방을 구하다는 방을 찾는 것. 방을 찾다, 방을 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방을 구하는 방법들이 아까 조금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인터넷에서도 했었고 생활정보지에서도 찾아봤었고 소개도 있었고 광고도 있었고 또 어디도 있었죠? 부동산도 있었고요. 자, 그런 것에 가서 찾는 것을 방을 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약서. 계약서는 뭘까요? 어떤 계약을 하고 나서 쓰는 거 그리고 사인을 하는 것을 계약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다, 계약서를 작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바로 이사를 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만 쓰고 이사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 방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했을 때 약간의 일정의 금액을 이렇게 주는 거. 이 방은 제가 이사 오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약간의 한 10%, 20%의 돈을 내는 것을 계약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제 이사하고 싶은 날짜를 정해서 이사를 하는 것. 아, 이사하는 순서 같네요. 방을 구하고 마음에 드는 방이 있으면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를 쓴 후에 계약금을 내고 날짜를 정해서 이사를 하는 것. 순서이네요.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관계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그랬네요. 생활정보지, AS센터, 부동산, 은행, 부동산. 아까 우리 생활정보지에서도 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했지만 그건 이제 방을 찾아보는 거 정도인 거고 계약서를 가서 직접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내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 같아요. 자,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르게 연결하십시오 해서 좀 볼게요. 월세방, 전셋집, 하숙집, 기숙사. 하숙집, 기숙사는 좀 들어보았고요. 저 말들과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을 연결하시는 거네요. 설명 잠깐 볼까요? 첫 번째, 일정 금액을 주인에게 맡기고 빌려 쓰는지. 그래, 일정 금액은 좀 정해진 금액. 1,000만 원, 5,000만 원, 2억, 저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주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고 나서 집을 빌려서 쓰는 거. 두 번째, 다달이 돈을 내면서 빌려 사는 방. 여기 다달이라고 하는 한 달, 두 달 할 때 달. 그래서 다달이 하면은 매달, 매월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매월 돈을 내면서 빌려서 사는 방. 뭐라고 할까?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 학교나 회사 안에 있어서 학생이나 직원이 함께 사는 집. 이건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일정한 금액을 내고 정해져 있는 금액. 뭐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해서 정해진 금액을 내고 밥과 잠자리. 여기 잠자리는 잠을 자는 그 장소를 제공받는 집, 받는 집. 아까 식사 주고 했던 것들 기억하시죠? 이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연결 한번 해볼까요? 월세방. 어떤 설명하고 잘 어울릴까요? 그렇죠? 월세니까 뭐 1월, 2월, 3월 하는 월, 달을 얘기하는 거고 새 돈을 내서 빌려서 쓰는 방. 그렇죠? 다달이 돈을 내면서 빌려서 사는 방을 월세방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아마 월세방에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매달 뭐 40만 원, 50만 원 돈을 내고 빌려서 사는. 자, 전셋집. 전셋집은
그렇죠. 일정 금액을 주인에게 맡기고 빌렸는지. 제가 몇몇 나라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전세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있는 형태입니다라고 학생들이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전세집은 좀큰 금액, 뭐 1억, 뭐 또는 뭐 6천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주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계약을 한 2년 정도 하고 맡기고 한 2년 정도 집을 빌려서 산 후에 이사를 할때그 돈을 그대로 받아서 이사 나가는 형태를 전셋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숙집은요. 그렇죠? 일정한 금액 내고 밥과 잠자리, 아침, 저녁, 식사, 잠자리를 제공받는 집, 받는 집을 하숙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숙사는, 그렇죠? 학교, 회사 안에 있어서 직원들, 학생들 같이 사는 집을 기숙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기숙사 듣기에서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억 잘 해주세요. 특히 전셋집, 월세 이런 단어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